자,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 매장으로다가 좋은 선물이 왔어요. 우리 민돌띠가 주문해줬는데, 제가 특히나 갑각류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갑각류를 시켰나 해서 궁금해서 봤어요. 제가 사실은 애완동물로서 되게 키우고 싶어 했었거든요, 예전부터요. 그래서 이 아이를 꼭 구하고 싶다, 키우고 싶다라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주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팡! 너도 궁금해? 궁금해? 자, 오늘 온 것은 바로, 짜잔. 와, 미쳤다. 이 톱날꽃게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한국말로는 청게라고도 부르고, 또 이제 동남아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머드크랩 종류인데요. 한국 꽃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크기가. 와, 미쳤다, 진짜. 야, 넌 가까이 오지 마. 너 이거 물려. 진짜 크죠? 한국에 있는 이런 꽃게하고 완전 그 그릇부터 난리 되는데요. 이 집게발 사이즈 보세요. 와, 미쳤다. 이 크기 봐봐. 야. 야, 팡, 이건 너가 이길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얘는. 응? 팡, 궁금해요? 근데 얘를 키우려고 했었는데, 못 키운 이유 중 하나가, 이쪽 집게발이 박살이 나 있어요. 집게발이 잘려 있고, 또 이쪽 집게발을 보면은, 여기 구멍을 내놨더라고요. 이쪽 안쪽에다가.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고, 얘는 아마 오래 안 가서 폐사를 할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는 그냥 오늘 먹어서 요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특히나 우리 조모님께서 이 아이로다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 해가지고, 오늘은 직접 먹게 됐어요. 이 크기 보세요. 아. 그냥 궁금해? 자, 이쪽 집게 내가 잡고 있을게. 한번 와서 구경해봐. 무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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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집게발 크기 봐봐. 제가 동남아 갔을 때 이런 개들을 좀 먹긴 했었는데, 이런 개들에 대한 약간 그 로망 같은 게 있긴 했었어요, 항상. 직접 이렇게 살아있나 이러다 먹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살짝 기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원래는 라면에 넣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 크기면은 라면은 한 개가 아니라, 못해도 한 10개 정도는 끓여야지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은 통으로다가 삶아 먹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집게발 힘이나 한번 봐볼까? 뭐, 얘 물릴 만한 거 있어, 집게발에? 물수 있으려나? 지금 못 먹는 것 같아. 한번 안쪽으로 확 넣어봐. 집게발 지금 못 쓰는 것 같아. 그치, 얘들이 안전사고가 있을까봐 일부러 집게를 못 쓰게 하는 건가? 물었어? 별로 안 쎄. 빠져. 뭐야? 우와, 세다. 이게 뭐야? 그니까. 다시 한번 물려볼까? 얘 한번 열. 자, 한번 물어봐봐. 장난 아니네? 미쳤다. 얘한테 물리면 작살나겠는데? 이거 봐봐. 이게 그렇게 쉽게 휘어지는 그 칫솔이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무니까 한 방에 그 작살이 나네, 그냥. 야. 와, 씨. 야, 이 집게발이 얼마나 맛있을지 벌써 기대되네요. 어떻게 요리를 할 거예요, 오늘요? 이 친구는 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찜 요리요? 네. 과연 어떤 찜 요리가 될지. 지금 영상이 약간 루즈하더라도 우리 편집자님께서 영상을 재밌게 살려줄 거라서 괜찮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다 촬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리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난제 직업에 맞게 암수구조리나 한번 해볼까? 자, 식혜네, 거의 다. 식혜구나. 자, 요리를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사실은 칫솔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아까 휘어진 걸 다시 뜨도록 할게요. 많아요. 새 칫솔이란 말이야. 아, 그래요? 아까워서 그래. 원래는 머드크랩에 집게발을 잘라서 써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안전사고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근데 지금 온 머드크랩은 이 배송 중에 약간 데미지가 있었는지 그렇게 막 활발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씻도록 할게요. 자, 복갑이 특히나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날카로우니까. 더러운 데가 많아가지고. 이거 라면에 넣어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그치? 물었어. 안 또 물었어. 나. 사실 제일 좋은 건. 온몸에 떼토성이네. 김평, 너 먹고 싶어? 김평, 먹고 싶어? 사이즈가 크니까.
냄비를 이렇게 두고 여기다 찜기를 둘 거예요. 고구마 찌듯이. 그 전에 주모님 정리 클러스. 이 정도면 결벽증이야. 자, 이제 조리를 할 게를 올려놨으면 이제 찔 건데요. 좀 장시간 동안 쪄야 될 것 같아요. 김평, 너도 기대돼? 먹고 싶어? 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도마뱀 볼까? 형아, 레오파드 입고 볼까? 잘 있니? 잘 있니? 자, 일로 와봐. 평, 잘 있대. 아, 이쁘다. 아, 이쁘다. 그게 궁금해? 어? 어? 자, 25분 동안 삶아가지고 이제 게살을 먹는데요. 에, 솔직히 말하면 그게 신선하지가 않았어요. 이쪽도 보면은 좀 상해 있었고 살아 있었지만 산 게 아니었습니다. 어, 한 입 먹고선요 뱉었어요. 더 이상 먹고 싶진 않고요. 이건 다른 식으로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칠리 소스로 다 범벅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르게 좀 조리를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안 먹을래요. 남은 것들은 내일 매장 가서 미럼들이나 줘야겠습니다. 딱히 뭐 그렇게 만족스러운 컨텐츠는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뭐 잘 찍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다들 직원으로 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쉬실 때가 됐어요. 선생님? 그건 아니지. 그거 뼈가 있잖아. 응. 그래. 아이고. 근데 얘는 향단이의 친구는 될 수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저거 사장님이 말이야. 똥 추는데 한계가 있어요. 향단이가 말이지 똥을 하루에 5번 싸.